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금 차이나에 심각한 사회적 균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사람들이 못 살면은 아 그거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아니야. 사회적인 시스템이 회화하지 않고 연줄 빽 있는 사람들만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CSIS의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Changing Chinese Attitude Toward Inequality. 불평등에 대한 중국인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가난이 내 잘못인가 아니면은 경제 시스템 때문인가 하는 그 이슈입니다. 근데 우선 이제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도 지니 계수를 보면은 1996년만 해도 재미있게도 중국이 미국보다 더 소득이 평등했어요. 저 블루선이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고 빨간 게 중국의 소득 불평등도입니다. 2008년, 2010년까지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 소득 불평등도 지니 계수가 아주 악화됐습니다. 나빠졌다가 그때부터 더 나빠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더 개선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고도 성장을 할 때는 지니 계수가 아까 소득 불평등도가 이렇게 막 높아졌다가 약간 이제 성장이 이렇게 안정기에 들어가면 이게 개선이 되거든요. 양극화 개선이 되는데 우리나라 저 도표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그런 현상이에요. 점차적으로 이제 이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이 되는데 중국은 그렇게 크게 개선이 안 되고 그냥 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쭉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미국보다 훨씬 소득이 불평등한 사회가 됐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버드대학의 마틴 화이트 교수하고 스탠퍼드대학의 스캇 로젤 교수가 차이나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모랄 저지먼트, 차이니스 피플의 도덕적인 어떤 판단에 대한 연구 설문 결과에 바탕을 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화이트 교수 팀이 말하는 거는 이 소득 불평등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보는 그 나라 국민들의 애티튜드, 야 왜 내가 못 사냐, 내가 왜 잘 사냐 하는 거 애티튜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화이트 교수팀이 본 거에 보면 중국이 아주 나빠요.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왜 가난하냐고 보는 게 이제 2004년부터 이 화이트 교수팀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2004년 당시에는 제일 큰 순위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 내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푸어 캐릭터. 아, 내가 좀 인간성이 부족해서 그래. 뭐 사람들과 사회사계 잘 비즈니스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야 기회가 그 뭐 균등하지 않아. 마지막이 unfair economic system. 야 우리 중국 사회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대는데 2023년 작년이 오면 완전히 변합니다. 내가 왜 못 살아? 야 우리 중국이 그 이 기회가 균등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좋은 기회 있는 사람들만 잘 살고 뭐 보통 서민들한 보통 인민들한테 기회가 안 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unfair economic system. 야 중국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뭐가 잘못돼 있어. 그래서 내가 못 살라고 생각하고 2004년 당시에는 3등이었던 노력 부족이 5등으로 푹 떨어졌고 2004년 당시에 1등이었던 야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살아 그러는 게 작년에는 6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내가 뭐 능력이 없고 노력이 부족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어떤 그 기회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된 겁니다. 아 이게 제가 보기에 심각한 사회적 균열 현상이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중국 사람들이 뭐 못 사는 게 내 탓이냐 그 다음에 뭐 외부 탓이냐고 물어봤을 때 2004년에는 응답자의 거의 반이 내 탓이에요. 내가 노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대답을 했는데 작년에는 탓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은 30% 안 되고 사회 시스템이 잘못되고 내가 연줄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이 48%로 팡 늘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는 또 왜 중국의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됐느냐 하면은 2004년대는 랭킹 1위가 야 중국에 잘 사는 사람들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야
랭킹 1위였습니다. 두 번째가 하이 에듀케이션. 야, 그 사람들은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야. 후단 대학은 무슨 뭐 베이징 대학 나왔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다음 네 번째가 하드워크,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이 이제 여섯 번째가 야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꽁지가 unfair economic system이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는 야 부자 그 사람들 커넥션이 좋기 때문에, 연줄이 좋기 때문에, 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1등으로 파올라갔어요. 근데 두 번째가 그 사람들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흙수저이기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능력이나 탤런트가 4등으로 떨어지고 하면, 이제 부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봐도 지금 쭉 표에 보시듯이, 과거에는 노력을 열심히 한 사람, 능력인 사람, 좋은 교육받은 사람인데, 요새는 연줄, 커넥션, 빼기 좋은 사람, 어떤 기회를 잘 타는 사람, 중국의 unfair한 에코노믹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다. 그러면서 뭐 우리가 항상 노력하면 보상을 받는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이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62% 했는데 요새는 2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중국의 사회적인 균열 현상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 첫 번째는, 고도 성장을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아지는데, 그때는 그 나라 국민들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경제가 착착착 성장하고 자기 소득이 착착착 늘어나고 일자리가 팍팍팍 생기니까, 지니 계수상으로는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져도 그 나라 국민들, 중국 인민들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요즘에 중국처럼 경제가 정체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불만으로 그냥 사회적으로 누적되고, 이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unfair하고 어떤 뭐 잘못된 어떤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이트 교수팀이 설문조사도 재밌게 했는데, 당신의 가계소득이 5년 전에 비해서 나빠졌냐고 물어봤을 때 2014년에는 7%만 나빠졌다고 했는데, 아이고 작년에 32%가 5년 전보다 못 살게 됐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이제 미들 클래스인데, 미들 클래스는 2014년에는 야 내가 5년 전보다 못 살게 됐다고 대답한 사람은 3%밖에 안 됐대요. 근데 작년에는 24%가 5년 전보다 살기 힘들어졌다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부유층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층은 뭐 2014년에는 1%만 못 살게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19%니까 부유층도, 하물며 부유층도 5년 전보다 힘들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중국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건 못 살아졌다고 생각하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베이징이 처한 구조적인 딜레마예요. 중국 정부도 이런 어떤 인민들의 불만을 알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중국의 지도자가 공동부유를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자 우리 인민들. 이렇게 공동부유를 하려면 없는 사람의 소득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시스템의 방식은 위를 조지는 겁니다. 알리바바의 마윈, 텐센트, 이런 잘나가는 IT 공룡, 이런 민간기업 잘나간 데를 확 배신했거든요. 벌금 때리고 세금 때리고, 주가가 폭락하니까 중국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그 중국 인민들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텐센트나 알리바는 대졸 고학력자의 좋은 직장을 보장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구조조정하고 위식되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문조사에 보면 요새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 받아도 제가 돈 버는 기회로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공동부유를 내세웠는데도 중국의 그 소득 구조가 변하지 않아요. 5분위로 나눠가지고 제일 왼쪽에 하위 최저 제일 못 사는 5분위 그 이 가계 소득을 보면은 뭐 한 4.3%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제일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일 오른쪽에 2013년에는 전체 부의 47%가 되는데 뭐 지금은 한 46%로 거의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세 번째, 제가 보기에 베이징이 아주 크리티컬한 자충수를 넣었어요.
국진민태 아닙니까? 이 경기가 잘 안 나가고 어려우니까, 야, 저게 국유기업이 CCP가 앞장을 서갖고 중국 경제 살리고 기술 굴리게 하고 뭐, 그 다음에 미주 패권 전쟁에서 우리 헤쳐나가자고 이야기하니까 외국의 전문가들, 저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분석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프라이빗 섹터, 민간 부범, 민간 기업이 아주 그냥 뭐 설탕을 잊어버리고 국유기업이 점점 중국 경제 내에서 위치가 많아진다. 저 도표를 보세요. 저 도표를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제일 아래 빨간색이 민간 기업인데, 민간 기업이 2010년서부터 2020년까지 중국 경제에서 굉장히 그 목이 늘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뭐 왕서방이든지 무슨 뭐 어느 중국 사람이든지 열심히 하고 찐빵집 맹길고 뭐 자동차 부품 공장 맹길고 가전제품 부품 공장 맹길고 열심히 일하면 기업이 성장하고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국진민태 내세우면서 2020년부터 민간기업이 급속히 위축하고 국유기업이 확 늘어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빈익빈, 아, 민간기업이 위축되니까 왕서방 찐빵깡이 내고 무슨 뭐 부품에서 하는 것도 힘들어, 점점 힘들어지고. 부익부이 뭐냐면, 아, 일단 중국에서 뭐 CCP하고 커넥션이 있고 국유기업에 앉으면 철밥통이고 뭐 보장, 안정적으로 보장되잖아요. 연줄 있고 좋고 빼기 든든하고. 이런 국유기업이나 이런 정부가 보장해주는 쪽에 있는 퍼블릭 섹터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돈을 버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에서 국유기업이 얼마나 비중이 크냐면, 저 표를 보시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 제일 왼쪽이 중국이고 그 옆에 이태리,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인데,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국유기업 비중이 10%가 안 돼요. 미국 같은 데는 2, 3%고 우리나라도 한 3, 4%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런데 중국은요, 지금은 60% 적어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핵심 산업에서 상장된 10대 기업 중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야, 이러다가 차이나의 소셜 볼케이노, 이런 소득 불평등이 막 폭발하면은 이게 뭐 활화산이 폭발하는 식으로 확 폭발하지 않고 사회적인 소요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데, CSIS의 분석에 하면 그런 일은 안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이 이렇게 CCP가 강하게 사회를 통제하는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아직은 구사회주의 국가 폴란드, 헝가리,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낫다는 거예요. 야, 이 우리 사회가 엉페어 에코노믹 시스템 때문에 뭐 이거 엉망이야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중국에 많아지긴 많아졌지만, 그래도 러시아나 헝가리나 폴란드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소극적인 정황이죠. 특히 젊은 세대가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탕핑족이라 그래요. 그냥 빈둥빈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늘었으면 직장을 구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슬슬 지내는 게, 결국은 이제 저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중국의 이제 사회적인 균열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까 표에서 보셨지만 미국도 소득 불평등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인종간의 소득 불평등이 심합니다. 예, 화이트, 백인하고 그다음에 칼라드 피플, 멕시칸, 무슨 뭐 예, 아프로 아메리칸 사이의 소득 불평등이 이제 심하고, 근데 두 번째 또 미국에서 점점 소득 불평등이 사회 문제 된 이슈 중에 하나가, 1965년에는 미국 회사의 CEO하고 그 근무하는 노동자하고 연봉의 차이가 21배밖에 안 됐답니다. 약 20배였는데, 어이고, 2020년 내는 350배로 뛰었답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이제 베이징도 이런 문제 심각성을 알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완전 해결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